과학 잡지에는 이웃 은하들이 우리 은하계 쪽으로 다가오는 청색이동, 즉 청색편이 관측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그 순간 지구는 순식간에 폭발하며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게 종말을 맞고 초거대 블랙홀은 분소 이웃 은하들의 블랙홀까지 집어삼키며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와 함께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라는 화두는 인종이나 종교,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종교적인 종말론이 아닌 최소한의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우주에 수명이 있다면 우주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떠한 경우라도 우주는 크게 두 범주인 영원히 존재하거나 붕괴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아니면 존재하지도 붕괴하지도 않는 이들이 뒤섞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태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주는 존재하는 걸까요? 붕괴한 걸까요? 우주 종말에 관한 저의 영상이 또 하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새로운 이론을 추가해봤습니다. 여기에 천체를 대표하는 두 개의 거대한 은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암흑에너지에 의해 서로 멀어지려고 하지만 다행히 우주에서 가장 작은 힘 중의 하나인 중력이 두 은하를 이웃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잡아두려는 힘과 멀어지려는 두 힘의 대결 결과에 따라 우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봐도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우주의 종말 시나리오 중 가장 대표적인 빅니까, 빅프리즈, 그리고 빅크런치가 있으며 이것을 더욱 확장한 빅바운스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주 진공 붕괴 등 우주 붕괴 시나리오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 어떤 이론이 가장 확률이 높으며 만약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장면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끝은 빅립이나 빅크런치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봤지만 최근에는 암흑에너지에 대한 발견으로 빅크런치보다는 빅프리즈로 끝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빅프리즈, 즉 열 죽음이라는 이론은 우주의 팽창에서 가속 팽창을 뺀 영원한 팽창만을 염두에 둔 이론입니다. 확장력이 인력을 압도하면 은하들은 중력을 잃고 끝없이 서로 멀어집니다. 그 속의 항성이나 행성조차도 서로에게서 멀어집니다. 팽창의 결과 우주 내 물질의 밀도가 감소하고 결국 우주는 서서히 냉각되고 어두워지며 우주에 소속된 모든 것들은 전부 외톨이가 됩니다. 이렇게 약 수조년이 지나면 백색 외선과 중성자별의 시체인 흑색 외선과 블랙홀만 남겠지만 결국 그들도 서서히 증발하고 사라집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 도달했음을 뜻하고 우주의 모든 활동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지구와 인간이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영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추워지고 냉각되어 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 행성인 지구를 원망하며 최후를 맞이하겠죠. 우주가 계속 팽창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이 주장은 약 10의 100승, 즉 9걸년 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빅립. 천문학자인 KT 맥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진 암흑에너지의 역할은 우주 공간을 아주 서서히 늘리는 것뿐 먼 은하 단위의 작은 척도에서는 영향력이 거의 없어서 연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암흑에너지가 팽창률을 무한으로 밀어붙이면 가속팽창으로 두 천체를 이어주고 있던 인연의 끝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은하단 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은하들은 수십억 년 동안 서서히 늘어지고 더 커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빛속도의 한계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 영향력이 우리의 이웃 은하들에게 다가오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만약 인간이 그때까지 생존한다면 인간은 태양을 도는 행성들의 궤도가 바깥을 향해서 길게 늘어지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며 달이 지구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지구의 대기는 점점 희박해지고 지표면의 물질들이 떠오르며 땅이 갈라져서 내기 보이는 모습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지구는 순식간에 폭발하며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게 종말을 맞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까지 산산이 찢어집니다. 이후 파괴의 힘은 원자 수준의 모든 물질들은 물론 양력, 강력, 전자기력까지 붕괴시킵니다. 말 그대로 우주는 완벽한 가로 상태가 되며 종말을 맞겠죠. 이것이 바로 빅립으로 빅프리즈와 함께 가능성 있는 우주 붕괴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암흑에너지의 청력을 중력이 버텨내고 우주의 팽창이 가까스로 멈추면 우주는 역으로 서서히 수축을 준비합니다. 역시 가상이지만 지구에 있던 인간들은 마치 필름을 거꾸로 돌리듯 이웃 은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과학 잡지에는 이웃 은하들이 우리 은하계 쪽으로 다가오는 청색이동, 즉 청색편이 관측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그와 함께 하늘의 별들이 더 촘촘하고 더 밝게 보이는 이상현상을 경험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은하끼리 충돌하더라도 엄청난 공간 때문에 항성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서 항성들이 중력에 끌려서 서로 충돌할 수 있지만 아마 충돌하기도 전에 거대한 불덩이로 변하고 폭발하며 그 주위는 뜨거운 플라즈마로 채워질 겁니다. 은하들의 중심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 메워지고 이곳에서 나오는 매우 강력한 감마선 복사제트가 은하를 가로질러 맹렬히 뻗어나갑니다. 온도와 밀도는 급상승하며 믿을 수 없는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초거대 블랙홀은 분소 이웃 은하들의 블랙홀까지 집어삼키며 하나의 거대 단일 블랙홀로 천하통일됩니다. 그리고 블랙홀이 은하와 은하단까지 삼키고 전 우주를 집어삼키는 상상하기 힘든 기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공간은 빅뱅 초기의 모습과 비슷해지겠죠. 이것이 빅크런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컬럼비아 대학의 피터 웨이트라는 물리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물질이 중력에 의해서 안으로 당겨진다고 해도 우주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는 중력이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지원군인 암흑에너지를 이길 만큼 강하지 않기에 빅크런치 이론은 후보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빅프리즈, 빅립, 빅크런치.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군요. 빅크런치로 한 점에 모인 우주는 다시 대폭발로 표현되는 빅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주가 급팽창하고 조 단위의 시간이 흐른 후 수축을 반복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런 빅뱅과 빅크런치를 반복한다는 이론을 빅바운스라고 합니다. 인연이라는 단어를 다들 아시죠? 인연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로 옷깃을 한 번 스치려면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1겁은 천지개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한히 긴 시간의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요. 이 기간을 약 4억 3천만 년으로 보는 불교학자도 있고요. 우주가 한번 시작했다가 소멸하는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가 맞다면 우리는 빅크런치를 약 500번 이상 경험했던 인연으로 여러분과 주변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다는 말인데요. 좀 어렵군요. 아무튼 빅바운스가 맞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우주의 탄생과 소멸이 반복됐을까요? 지금이 1회차인지 1099승째 반복 중인지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진공붕괴. 다른 우주의 붕괴 시나리오보다 더 불분명하지만 이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진공이란 채워지고 비워지고의 진공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양자세계에서의 진공이란 쉽게 말해서 모든 물질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진공상태라고 합니다. 낮은 진공상태에서는 중력도, 쿼크도, 블랙홀도, DNA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규칙의 세상으로 리셋되며 그 순간에 우주의 모든 물질이 붕괴될지 그냥 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준안정상태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정적이 아니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폭탄처럼 가짜 진공상태라는 주장입니다. 여기 평면이 있네요. 이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진공상태이지만 이것을 옆에서 보면 도미노가 세워진 평면으로 이 도미노들은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가짜 진공상태입니다. 첫 도미노가 쓰러지기 전까지 우리는 쓰러짐을 전혀 눈치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쓰러짐을 눈치챈 순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초음속의 전투기가 지나갈 때 보이는 소닉붐처럼 이 도미노의 붕괴는 빛의 속도로 지구를 훑고 지나가며 스치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모습과 물리법칙을 선사하겠지만 인간은 그것조차 느낄 수 없습니다. 우주 확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먼 수백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붕괴가 시작되었다면 그동안 운 좋게 더 생존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생명체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고통 없이 종말을 맞을 듯 하네요. 결국 우주의 종말에 대한 조금의 힌트라도 알리면 우주에 분포되어 있는 암흑에너지의 정체와 그 양 그리고 우주의 정확한 모습과 팽창률을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추론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원히 끝이 나는 빅프리즈 같은 우주의 열 죽음보다는 빅바운스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우리 후손들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선물로 주고 싶은 소박한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무튼 거의 대부분의 주장들은 최소 수백억 년에서 조 단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당장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인분 과학이었습니다.